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교재 190페이지 적용대상 행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적용 범주 중에서 적용대상 행위,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비교적 출제가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적용대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한 문제가 나올 테고요. 많으면 두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에 적용대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하는 것까지 다섯 개를 묶어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의 일부다.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중에서 먼저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하나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포함이 됩니다. 해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거기 보면 이제 괄호 열고 뭐뭐 제외 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축의 정의를 가지고는 문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증축이요. 답은 아닌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그리고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자,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걸 우리가 건축 면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봤었죠. 그러면 층수 그리고 높이를 늘리는 것, 그래서 지문을 구성할 때는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연면적을 늘리는 것, 또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개축이라고 하는 거, 자, 키워드 상당히 긴데, 자, 철거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고요. 종전 범위 내에서,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해서, 이 개축은 옳게는 낼수 없습니다. 지문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직접은 구성을 하지 않고요. 재축,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서 자,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 이세 가지의 공통적인 속성, 기존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옳게 내릴 수 있는 거, 자, 증축,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옳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멸실의 종전 범주 이내, 이게 이제 재축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전이라고 해서요.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가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재 같은 목조 건축물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때 앞에서 공부하실 때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여섯 개를 묶어서 주요 구조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요건,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이름하여 이전해서,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반 붕괴 등이 발생이 돼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요거 요거요. 자,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는 건드리지 않고, 자, 밧줄로 동의 매해 가지고요 이 건물을 그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겨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전.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이전이라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콘크리트 건축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조 건축물, 문화재 등에서 적용되는 기법이고요. 밧줄로 동의 매해서 끌고 가는데 이제 하루에 한 2cm 정도 땡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천천히 움직여 가는 거. 해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대지 해서 출제위원들은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런지 해체하여라고 말장난을 치거나, 또는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까지를 묶어서 건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자, 단독으로 답을 뽑았던 지문은 아무래도 확률성 높은 것이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관계,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 건데, 일단 외웠던 거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죠.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라고 했던 거, 요게 이제 개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일부 철거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도 개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가 되면 재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부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라든가 일부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재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그냥 다뭐 전부 철거의 종전 규모 초과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렵고요. 자, 철거의 종전 규모 이하 하면 개축,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하면 재축. 일단 뼈대 잡아 주시고 한편 일부 철거나 일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증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철거나 전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종전 규모 초과해서 축조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신축이라고 해서 뭐 경우수를 한번 따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건축의 기본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관계, 특히 시험용으로는 이전이라는 것이 주요한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문제를 구성할 때 과거에는 건축만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다가 요즘에 유행은 건축과 대수선을 비교한 형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 자체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부,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뭐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 등으로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포인트가 바로 내력벽, 기둥, 그다음에 보 주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논의했었던 주요 구조부 등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많이 뜯어고친 것을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 예시값이 보통 이제 주요 구조부 등을 손보는 걸 이걸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방치하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위 이제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기본적으로 허가 일정한 경우에 신고 등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대수선의 범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거기 이제 9개 대수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고 자, 혹은 증축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증축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9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고 자, 개축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바로 대수선이 아니라 개축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위가 자, 재축에 해당되면서 그 9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재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증개 재축이면서 바로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속했을 때 요게 대수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9개를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거 외워봤자 사실은 증개 재축 이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만 외워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의 준비 자체를 하셔야 돼요. 17회 때 문제가 하는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출제가 됐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문제 유형이고요. 요즘에 와서는 증개 재축이면서 바로 대수선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것은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으로 본다.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선의 범주라고 하는 게 9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6개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앞에서 주요 구조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었었고요. 1번 지문에 일단 내력벽, 2번 지문에 기둥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3번 지문 특이한 건데, 자, 바닥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 그다음에 네 번째 지문이 보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 지붕틀, 여섯 번째 주계단 해서 일단 뭐 디테일한 내용 그다음 문제고 내기 바보 지주 증설액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등을 소위 대수선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 건축물 소유자한테 마음대로 할수 있게 맡겨두게 되면 그 안전 등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위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자 내력벽을 증설하는 것 규모 불문하고 대수선으로 정의합니다.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
규모가 얼마가 됐든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으로 정의하고요. 자, 수선의 경우하고 변경의 경우에는 일단 규모를 따져봐요. 그래서 그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대수선으로 본다 해서 뭐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증설이나 해체에 있어서는 숫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수선 변경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만 이걸 우리가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구조가 똑같아요. 자, 기둥, 자, 증설할 때 개수 따지지 않습니다. 한 개, 두개 불문하고 다 대수선. 역시 기둥을 해체하는 것도 개수를 불문하고 대수선. 한편 기둥을 수선이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세개 이상, 세개 이상이 되어야만이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바닥. 오히려 이게 특이하죠. 지금 내력벽, 기둥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한데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 앞에 방화벽 그리고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 여기는 이제 숫자도 없네요. 그래서 분석을 해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증설, 해체는 규모 제한 없다. 수선 변경은 혹시 셀수 있다면 보통 일정 규모 이상. 근데 뭐 바닥은 세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 변경 이렇게 바로 깔아버렸고요. 네 번째가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지붕틀 증설에 취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해서 지붕틀 얘기는 직접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괄호 열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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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큰 포인트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해서 일단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내기 바보 지주 증설 해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선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대수선으로 본다. 이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여섯 번째 항목 중에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즉,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은 피난계단을 손보게 되면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손보게 되면은 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수선으로 정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중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대수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내기 바보 지주는 유치하기 때문에 워낙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난계단 혹은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렇게 해서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문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 경향, 출제하는 기술이 기승전결하게 되면 기나 승에서는 절대 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공인 중에서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들 하시죠. 어디 가서 이제 뭐 얘기만 하면은 중개사님 많이 어려워졌다는데 어려워졌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문제는 오히려 훨씬 좋아졌어요. 왜? 예외라든가 특이한 경우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분석이 되게 되면 답 고르기 진짜 편해요. 옛날에는 무작정 내기 바보죠. 줄줄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요건 이제 한번 듣고 이해하시면 다행이고 시험 문제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자, 피난계단 그리고 특별 피난계단 요거 뭐 하는 거냐면은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옛날에 그냥 한 3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 지을 때 출구 한 개만 있어도 법상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제 출구를 하나만 두게 되면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통로가 없어서 무조건 건물을 지을 때는 최소한 출구를 두 개를 확보를 해라.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 돼요. 물론 이제 법에서는 저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지을 때 출구를 두개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을 가든 엘리베이터 있으면 꼭 비상계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에 법을 바꿨어요. 출구를
두개 이상 확보를 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옛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건축물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출구를 새롭게 하나 만들기는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낡은 건물들 혹시 보신 읍내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건물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 자, 그 건물의 외벽에다가 철제 계단을 설치해 놓은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난계단 혹은 특별 피난계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해서 자,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되면 자, 새롭게 출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철제 계단을 타고 내려와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에 관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걸 만약에 건축주 소유자, 건축주 임의로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이걸 손볼 수 있게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23일 날이었었죠. 해서 이분이 밤에 거기 맥주집이었는데 술 드시고 남들 다 정상적인 출구로 나가는데 무슨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창문 열고 나가셨어요. 그게 이제 피난계단 표시가 된 쪽으로 나가셨는데 그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또 나가고 나서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그 지역 신문에서 나왔던 것이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틀 후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3층에 떨어져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거기 원래 피난계단 혹은 특별 피난계단 철제 계단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주가 그 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빌려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잠가 놨겠죠. 근데 술 드시고 뜻한 바가 있어서 뛰어내렸던 그런 사건. 해서 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손보게 되면은 안전 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키워드로 아무래도 경계벽이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계벽을 증설해 채 수선 변경하는 것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전과 관련한 개념인데요. 자, 이건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자,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로 지명이 됐던 분이 장상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지 총리로 지명이 되고 나서 뭐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자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됐었는데 뭐 사실 거의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 이제 오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들한테 씨알이 안 먹혔던 사건이 바로 이 경계벽 텄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건축법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한 60평짜리 또는 70평짜리 연립 이런 것들을 두 채를 삽니다. 그래서 중간을 트고 지냈던 사건들이 많았었고요. 형편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냐면 120평짜리 집이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 이제 남편이 역시 교수다 보니까 뭐 책이 많이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서 그랬었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집 트고 지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 감정상 아예 허용이 안 됐던 그런 사건. 그래서 이제 옷 벗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 경계벽 손보게 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소위 대수선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사연들이 많은 조항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그래서 1번부터 지금 7번까지가 결국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안전과 관련돼 있다 해서 내기 바보 지주 등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경계벽을 손보는 행위까지가 대수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요. 자, 또 한때 유행했던 지문인데 미관 지문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때 외부 형태 범죄는 담장도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대수선만 가지고 출제할 때 가장 많은 답을 뽑았던 것이 미관 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게 건축물의 안전, 미관이라는 개념을 논했었고요. 해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안전과 관련한 개념. 그리고 8번은요, 미관과 관련한 개념. 출제자는 안전은 쉽다고 보는 것이고 미관을 가지고 포인트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바로 전형적인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9번째 새로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8개 외우는 것도 힘드니까 해서 이거 외웠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이런 행위에 해당이 되고 혹시 증축에 해당되면 이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바로 증축으로 보겠다. 이런 행위에 해당되고, 자, 개축에 해당이 되면은 이것은 개축으로 보겠다. 이런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재축에 해당되면 역시 이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바로 재축으로 보겠다. 해서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두 가지 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본다. 요걸 이제 출제 포인트로 요즘에는 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내게 되면은 자, 건축과 대수선을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서 요건 이제 관련한 부분을 하나 확인을 해볼 것이 우리 뒤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몇 페이지를 가서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있어요. 자, 이런 대수선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신고 대상 건축 및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건축도요, 그다음에 대수선도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 건축 그리고 대수선 중에서 사실 좀 산이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대수선이라고 신고 대상 건축이라고 해서 자, 세 가지 연 면적 합계 자,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높이 3m 이하의 증축, 이게 쉬운 거고,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개, 재축이라고 하는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축이라는 개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요세 가지는 신고 대상 건축으로 나열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실제 법조문에는요, 이거 말고도 한네 개인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길어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 건축 중에서 신고 대상 요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지금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케이스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자, 시험에 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다시요. 자, 내기, 바보, 지주 등을 건드리거나 등등등 미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대수선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대수선 중에서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고요. 어떤 건축물? 자그마한 건축물, 바로 3층 미만의 200 미만인 건축물. 이게 뭐라고요? 소규모 건축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자, 이렇게 자,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어떻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3층 미만의 200 미만인 건축물 요걸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지금까지 똑같이 냈었는데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 해서 2층인 건축물이면 3층 미만에 해당되고 180제곱미터이면은 200 미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번부터 7번까지 6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워왔던 거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수선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앞에서 대수선을 논하면 있어서 내기, 바보, 지주성을 증설하는 거, 해체하는 거다 대수선이었고요. 수선하는 거, 그다음에 변경하는 것의 경우에는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섯 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조건 다 신고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법 개정되고 나서는 요게 한 3년 됐는데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자 대수선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수선 증개 재축에 해당되고요.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기, 바보, 지주 등을 건드리고 경계벽을 건드리고 미관 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수선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전제에서 자,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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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 6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까지 미리 땡겨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도 그렇고 신고 대상 대수선도 그렇고 그냥 던져주는 질문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질문에 뜨게 되면 외우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영역이라서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재 192페이지 해서 지금요 대수선이라는 개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서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용도 변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요, 매년 한 문제 정도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나온 해가 없을 정도로 100%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도 분류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전제가 돼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수험생들이 포기해요. 귀찮아가지고 용도 분류를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용도 변경 알면서 그냥 포기한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이 보통 7문제 중에서 4문제에서 5문제 내가 맞출 만한 문제인데, 그냥 뭐지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를 그럴 내용들을 읽는 것보다 확률 높은 부분 힘들어도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언제 국토개구할 때 건축물의 용도 분류 얘기는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먼저 확인을 좀 해볼 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바로 용도 지구 앞에 있었던 거 교재 14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하는 거.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지금 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해서 자, 그거랑 같이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미리 수정할 것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산업등의 시설군에 운창공 위 참여장 이렇게 7개 용도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수, 창고, 공장,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식 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용도군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례시설이란 이름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군 중에서 장례식장 일곱 번째 있잖아요. 이 장례식장이란 용도군을 장례시설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조상은 이제 장례시설 이런 게 더 보기가 좋죠. 왜 다른 애들도 주로 무슨 무슨 시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재 기준으로 용도 분류 다시 해놓은 거 192, 193페이지 걸쳐 있는 거. 자, 그 산업등의 시설군에서 마지막에 자 장례식장이라는 용도군을 장례시설이란 용도군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용도 변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자, 이게 30개 용도군인데요. 이 30개 용도군 안전도에 따라서 9개 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수천 가지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어떤 규제 편의성을 위해서 30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30개 그룹은 다시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 그래서 시설군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군이라고 하는 시설군과의 관계를 따져묻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용도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 삼았던 장례식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자 그 밖에 시설군에 속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번째 시설군인 산업등의 시설군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니까 그냥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용도 변경 관련해서 용도 분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공시법 이런 얘기랑 같이 이제 맞물려 가고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요거랑도 같이 맞물려 갈 내용인데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공시수단 소위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등기부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수단 주로 대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 부동산 등기법에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에 관해서 한정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존재할 것이고요. 건축물에 관한 공시수단, 건물 등기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자, 우리가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또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관계만 공시하고 또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의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위치 또는 경계, 뭐 이제 경계는 빠지게 될 것이고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 이런 것들의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기부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당연히 소유자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도 자, 어떤 물건의 소유자냐라고는 부동산의 표시, 소위 표제부의 등기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어디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중개사법 영역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의 내용하고 자, 등기부의 내용이 다를 때, 자, 기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 사실관계일 때는 대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권리관계일 때는, 그때는 이제 등기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건물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권리관계를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건물 등기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는 전제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냐면 바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그런 대장의 일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표시가 되는데 시설군 아니고요. 바로 용도군이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이 몇 층이다, 연면적이 얼마다라는 내용 외에도 바로 용도군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이 건축물의 종류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거 바로 30개 그룹 용도군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30개 그룹은 다시 9개 어느 하나의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순서 외우고 가셔야 되죠.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근조의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용도군 하나 있습니다. 이름 똑같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자동차 관련 시설, 출제하는 포인트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 27회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이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자산전문영교에서 교육 복지시설군 영역을 찾아보게 되면 그중에서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교육연구시설에 학교, 학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학원의 범주에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자, 운전학원은요, 소위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요거 하나 포인트.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하겠지만 무도학원은 역시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좀 이따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돌아가세요. 자, 9개 시설군 중에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 산업통해 시설군이라고 하는 개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산업통해 시설군, 자, 종류가 운창공, 위참여창에서 7개 용도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수시설, 어떤 건축물을 공항, 항만, 고속버스 터미널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운수시설, 자, 공장 창고 별 문제 없겠고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에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등의 주요한 이슈. 그 다음에 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큰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봉환한다. 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지금 새로 이름 바뀐 게 기존의 장례, 식장이라고 했던 용도군 장례시설이란 용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세부 용도에는 장례식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묘지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 이슈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세 번째 시설군요. 자, 전기통신시설군에서 좀 쉬워요.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에서 발전시설에는 발전소 등,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등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는 자 일단은 이첫 번째 용도군,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소위 공연장 같은 거 있겠고요.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하는 거, 이 동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합니다. 여기 비교할 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해서 그 밖의 시설군을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축사나 작물 재배사 등으로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 이 동식물원은 소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바로 뭐로? 자,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종교 시설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락 시설,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 학원이라고 해서, 자, 카지노 영업소 건물을 카지노 영업소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네 번째 시설군의 용도군인 위락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도 학원이라고 하는 거, 무도장, 무도 학원에서 나이트클럽 같은 용도로 건물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거 바로 문화 매자 위락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산 전문 영교해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의 학교, 학원 등의 용도로 건물을 쓰게 되면 바로 교육 연구 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학원의 범주에 운전학원, 무도학원, 체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춘배운학원, 무도학원의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용도군 바로 위락 시설로 구분하고요. 자,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중에서 네 번째 용도군 관광 휴게 시설 해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의 대표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해서 네 번째 시설군 보셨고요. 다섯 번째 시설군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돈 내고 물건 사는데, 돈 내고 운동하는데, 돈 내고 잠 자는데, 또돈 내고 잠 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거, 백화점 등의 대표적인 거, 운동시설, 뭐큰 이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라고 하는 것들이 숙박시설의 대표값이 될 것이고, 요거 비교해서는 유스 호스텔이라는 개념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회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 영역을 보게 되면, 교육 여자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바로 유스 호스텔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실 유스 호스텔이 됐든 뭐 호텔이 됐든 호텔이 됐든 다 잠자는 데인데, 이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호텔, 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겁나 긴데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고시원으로 분류가 됐던 개념을 현행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판매, 운동, 숙박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군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업시설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여섯 번째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관련해서 교육 연구시설과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렇게 묶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의료 시설과 노유자 시설 등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연구시설에 학교, 학원 등 포함이 되고요. 이때 학원의 범주에 무도 학원 제외라고 하는, 운전학원 제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은 구성이 안 됐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학교의 한 용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한 4, 5년, 한 5, 6년 됐나요? 이명박 정부 중간 때부터 이게 이제 유치원이 과거에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되다가 뭐 공교육 확대 뭐 이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면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연구 시설의 일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련 시설에서 유스 호스텔, 호텔 콘도는 숙박 시설, 그리고 새롭게 작년에 법이 들어온 것이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거, 야영장 시설. 특별히 뭐 문제는 없겠고요. 그다음 복지 관련해서 의료 시설이라고 하는 거, 병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병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어떤 건축물을 병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모두 어떻다? 의료 시설, 뭐 정신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은 어떻다? 의료시설. 바로 비교할 것이 의원이라고 하는 거. 의원은 일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노유자시설은 뭐큰 문제 없겠고요. 근린생활시설군 자산자문 근해서 7번째 시설군이고요. 이 근린생활시설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생시설 대표값 슈퍼마켓 1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의원 마을회관 등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2종 근생시설에는 자 바로 일반 음식점, 놀이연습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사실 종류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지금 몇개 상징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 나중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뭐 따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자 크게 용도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총네 가지 용도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영향 없는 게 교정 및 군사시설이죠. 교도소라든가 또는 군부대 등으로 군부대 용으로 어떤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러면 교정 및 군사시설. 자,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 자, 국가 지자체 청사하고요. 오피스텔. 해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제 시청, 구청 이런 데서 공간이 부족했을 때 민간이 쓰고 있는 건물 좀 빌려가지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그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업무 시설로 되어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업무 시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자 용도군 중에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여기는 이제 좀골 때리는 게이 협의에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요 이제 세부 용도 관련해서는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과 다가구주택이 주된 이슈. 해서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 660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때 다중주택 보통 이제 하숙집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다가구하고 다세대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단독주택을 살 때는 호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가 될 것이고, 공동주택을 살 때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그다음 다세대와 다가구 이렇게 구분했고, 공동주택 아파트립 다세대 기숙사, 뭐 기숙사는 중요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아니고 아파트 다섯 계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을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공통점, 4계층 이하를 주거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660을 초과하게 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이때는 뭐로 불린다? 바로 다 세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사실 건축업에서는 뭐 단독과 공동 이런 분류는 사실 많은 포인트는 아닌데,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자꾸 이제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얘기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축사와 작물 집사 포함되고요. 이미 시작한 것처럼 동물원, 식물원 등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를 하는 것이, 소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는 분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종류, 자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이렇게 9개 시설군 그리고 30개 용도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건축과 퇴수는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아까 미리 봤다시피 일정한 건축, 일정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 하면 된다까지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94페이지 가서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라고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하죠.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 변경하고 같은 시설군 간의 용도 변경해서, 앞에서 얘기할 때 시설군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설군일수록 안전도가 높다. 밑 있는 시설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낮다 해서, 자 먼저 서로 다른 시설 공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밑에서의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은 되게 쉬워요. 올라가면 이제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근데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암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이 정말 양이 많은데 외워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같은 시설군 안에 용도 변경에서 시설군이 같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안전도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이면서 용도군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볼까요? 어떤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문화 및 집회 시설도 종교 시설도 둘다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 속해요. 그래서 용도군이 또 같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바로 건물의 용도를 용도군을 표시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한편 어떤 건축물을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전시장 둘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이에요. 그래서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허가나 신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가 없다. 당연히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용도군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실 것이 바로 근생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에서, 자, 원래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일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 등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자, 이 근생시설 칸에는 과거에는 이제 같은 시설군이고 다른 용도군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이제 새롭게 좀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허용 대상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묶어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교재 194페이지의 개설 부분인데요. 시군 구청장입니다. 지금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를 하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시군 구청장이에요. 그 이제 법조문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있는데 필요 없고 시험용으로는 시군 구청장. 여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건축의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시군 구청장이 기본인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수는요,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걔는 예외 없이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거나 뭐 신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군 구청장에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이러이런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과 용도 변경을 비교하기 위해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바로 다 무조건 얘는 뭐다? 시군 구청장에서 옆에 지문들 구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꼭 얘를 갖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장난을 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적용 대상형이 건축에서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대수선이든 용도 변경이든 다 시군 구청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적용 대상형이라는 개념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건축물 관련 규제, 대지 관련 규제에서 교재 203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